기시각 주요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중폭 이상의 개각을 단행합니다. 기재부와 국토부, 중기부 등 최소 7곳의 장관 교체가 유력합니다. 정치인 출신이 내년 4월 총선 출마로 후보군에서 빠지면서 관료나 학계 출신 인사가 내각을 채우셨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청 법인 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오늘 오전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각종 결제 서류 등을 확보한 뒤 이 대표가 법인 카드 유용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혁신위가 중진, 친윤 의원들의 불출마 요구 등을 담은 혁신안 보고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당 지도부는 안건이 회의에 올라오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혁신위는 최고위의 안건 보고를 요청했다며 오는 7일 재상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자신을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설과 관련해 때가 되면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양극화를 저지하기 위한 제3세력 결집 취지에 공감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된 축구국가 대표 황의조 씨 측의 피해자 2차 가해 논란과 관련해서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황 씨를 추가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